안녕하세요. 다부부의 유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언박싱 하기 위해서, 네, 털보낚시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뭔지 일단 한번 뜯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쭈갑 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쭈갑 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쭈갑 채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털보낚시에서 특허를 내셨다고 하네요. 국내 최초로 이렇게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 뭐를 특허를 냈는지 일단 저도 한번 보고 모르니까요. 발명 특허 출원 뭐 해가지고 채비의 마지막 혁신, 더 이상 진보된 채비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술적인 감도 그리고 직결과 가지 채비의 신비로움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허를 냈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죠. 아이고, 어쨌든 털보낚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고예요. 일단 채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비 하나를 꺼내 봤는데 바로 개봉해야 되겠죠. 자, 채비는 이렇습니다. 뒤에도 뭐 설명서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델리리그 설명하기 전에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네, 바닷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포지션이 되는데요. 첫째로 이제 오므리그를 쓴다. 그러면 요새 서해안에서 유행하는 거 오므리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결 채비 가능하고, 물론 여기에 직결도 또 하나 달았고요. 그러면 올려서 이걸 올려서 이걸 내려주면 이제 보통 서해안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썼던 채비가 되는 거고, 뭐 모든 채비가 전부 다 여기서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서 직결 채비해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높낮이를 계속 조정하면서 할 수가 있다. 로드를 살짝 낮추면 애기와 로드가 동조가 되면서 프리리그 타입으로 바뀐다. 이 프리리그 타입으로 변환이 되면서 감도는 가장 예민해진다. 이보다 감도가 예민해질 수 있는 채비는 없다. 보겠습니다. 자, 채비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략 봐도, 저도 원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직접 자작 채비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게 채비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채비를 만져보니까 와이어 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와이어 줄도 되게 얇은 와이어 줄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와이어 줄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뭐 물론 쭈갑 이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비를 만들 줄 아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보시면 요 위에는 이 맨돌에 돌에를 달았고 앞에는 핀돌에를 달았네요. 예, 핀돌에.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핀돌에 돌에 쭈갑 채비여서 확실하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아기자기한 그런 게 있네요. 좀 작기도 하고. 저는 원투만 하다 보니까 큰 채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되게 아기자기한 것 같습니다. 맨돌에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둘, 두 개 정확한 뭐 돌의 사이즈는 잘 모르겠지만 한 2호나 1호 뭐 요런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뭐 핀돌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애기를 달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애기를 달고 여기는 뽕돌, 네. 무게추를 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도 애기를 달 수 있습니다.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밑에는 무게추나 뽕돌, 예. 무게추가 뽕돌이란 얘기예요. 예. 제가 알기로 추갑은 10호에서 16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10호에서 16호 사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뽕돌 10호가 좀 적다 그러면 좀 더 무겁게 뭐 16호까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바로 애기랑 뽕돌을 달아서 다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거를 발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애를 쓴 것 같아요. 개발하려고. 물론 써봐야 알겠죠. 뽕돌 무게추라고 합시다. 무게추 4호. 그러면 무게추를 뭐 제가 10호에서 16호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4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3개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하나만 달게요. 그리고 자 애기 요거 애기 요거 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털구낚시에서 협찬해 주신 애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제일 긴 여기에다가 애기를 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돌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애기는 자기가 달고 싶은 만큼 다셔도 돼요. 보통 쭈갑철 때 하시는 거 보면 두 개나 세 개 정도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두 개 정도 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다가 뽕돌을 달아보겠습니다. 무게추. 아, 너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 화 안 잡았네 진짜. 나이 먹으면 서럽죠. 자, 달았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똑같이 이렇게 뽕돌이랑 이렇게 달아봤어요. 자, 보시면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직결식으로 뽕돌은 내려가고 얘는 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길이 조절은 그냥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길이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딱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채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채비 이름은 델리 리그라는 채비인데요. 이 올해는 이 델리 리그로 한번 쭈갑 망풀 한번 가시죠.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사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채비가 정확히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하나에 지금 가격이 4,500원인 것 같아요. 4,500원인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는데 벌써 품절입니다. 이게 8월 20일 날 출시가 된 건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품절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70cm하고 1m가 있습니다. 70cm하고 1m 이렇게 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벌써
8월 20일 날 이거를 벌써 판매를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품절이라고 하니까 그 며칠 날 또 저기 한다고요? 8월 말일 날 또 이게 제품이 바로 나온다고 하니까 품절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채비 간결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고요. 이게 일단 와이어 채비를 썼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이어 줄을 생각하신 것도 탁월한 선택인 것 같고. 자, 이제 쭈각철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금어기가 끝나죠. 네. 이 델리 리그 가지고 우리 망풀 갑시다. 그리고 털보 낚시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거 특허하니라고 애쓰셨고, 이거 국내 최초니까 이거 벌써 그리고 품절이니까 바로 또 8월 말일부터 다시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거 꼭 아시고 이거 가지고 우리 대박 납시다.